어제 그것도 궁금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시장에 당선되면 2017년 대선에 출마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다른 국민들은 대개 시장이 돼서 대권으로 직행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정반대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대권 꿈을 접으셨습니까? 저희 동료 의원들은 저보고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통령 하려는 욕심으로 그 다음날부터 뭐 청와대를 제가 들이받을 거라고 이렇게 농담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고요. 또 사실 국회 오시기 전부터 뭐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한 사람인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은 박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상식이 어긋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저기 시장에 만약에 당선되면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요. 주말에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재미있게 지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2017년 대선은 아니고 2022년 대선을 겨냥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요즘 하는 일은요, 내일 일이 무엇인지 준비하고 이런 일인데, 앞으로 그렇게 먼 나를 가정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좀 그렇죠. 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의 기간이 좀 길었어요. 한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2개월? 2개월쯤 됐죠. 원래는 1월 1일쯤에는, 출마 생각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 무게가 더 있었는데, 좀 바뀌셨는데, 고민 끝에 출마를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랄까요? 그건 뭐로 봐야 될까요? 저희 새누리당에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과 선거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선거를 이제 앞두고 그래도 제가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고요. 저로서는 이제 커다란 변화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한 조금 필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뉴욕 그 블룸버그 전 시장도 만나시고 이러면서 뭔가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것도 구상을 아마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까? 제가 블룸버그 시장 만난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그분하고 저하고의 인연은 그분이 뉴욕 시장 되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예요.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 저희가 재단 이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분은 이사를 계속 하셔서 이사장까지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시장 되기 전에 만났고, 이번에 사실 만난 거는 뉴욕 시장을 12년 만에 그만둬서 뭐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큰 거는요. 지금 세계 경제는 크게 변하고 뭐 표현하면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어요. 세계 경제가. 근데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블룸버그 통신사를 설립하신 분이고 또 운영하는 분이고요. 그 월스트리트는 블룸버그 통신이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다는 그렇게 막강한 통신사거든요. 제가 그분하고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를 어떻게 좀 바꾸겠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운영해온 서울시정은 이게 문제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비전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오늘 정리하셨나요? 아침에는 5시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만난 분들이 이제 배추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절반도 안 팔리는데 가격도 절반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겨울에는 가정집에서 김장 김치를 먹기 때문에 배추를 안 사가는데, 식당에서 사가는데 식당에서 그렇게 안 사간대. 그래서 우리나라 식당이 갑자기 김치를 안 먹을 리는 없는데, 보니까 이제 김치 자체가 중국에서 수입돼 들어오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나라 이 경기를 어떻게 살리냐. 내수를 진작하자 그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서 내수 진작도 쉽지는 않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볼때 3시간 비행거리 이내에 15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15억 명의 인구가 찾아오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면은 저는 서울이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사가 잘 되는 서울, 또 우리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어르신네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활기찬 서울. 네.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저 국정운영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1년. 제가 박근혜 대통령 1년 지난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오늘 이 시점에서는 쉽지 않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박근혜 네.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이 하신 말씀은 제가 해도 되겠죠. 네.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셨죠, 연초. 근데 거기에서 일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냐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어느 네. 기자분이 예. 무슨 보고서 보시느라고 바쁘시다고 항상. 그러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중압감이 있겠죠. 네. 어떤 역사적인 책무 같은 걸 느끼실 텐데 글쎄 그럴수록 그 너무 내부 보고서는 좀 많이 보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게 또 오해하실런지 모르는데 네. 저는 항상 내부 보고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그 권위주의 국가, 뭐 쉽게 얘기하면 독재 국가의 책임자들이 그랬거든요. 네. 왜냐면 비밀 경찰들이 보고서를 잔뜩 올리니까 그 보고서들 보느라고. 또 우리나라 전직 네. 그 뭐 안기부장 이런 분들도 제가 보면 보고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이제 정보기관이니까 내부 보고서가 많아서. 근데 네. 우리 대통령의 그 공약이 국민 행복 시대인데 예. 제가 당선 선거 직후에 우리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어요. 국민 행복 시대 참 좋으신데 무슨 대통령께서 편안하시고 행복하시면 우리 국민들도 행복해지지 않겠냐고 해서 뭐 본인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그 지금 이 테레비 방송국에서 하는 신문이 동아일보죠. 네. 그 동아일보 같은 신문을 아침에 쫙 보시면 네. 국정의 우선순위가 잘 반영이 돼 있거든요. 예. 그걸 참고로 하시고 예. 그리고 또 가능하시면 좀 좋은 소설도 네. 한 달에 한 몇 개 읽으시고 예. 그리고 가능하시면 뭐 영화도 보시고 네. 전에는 이제 테니스를 치셨는데 국회 의사에도 근데 많이? 한동안 또 어깨 다쳐서 테니스를 안 하신다는데요. 아, 예. 예. 그래서 요즘 그 뭐 국선도인가요? 네. 이렇게 뭐 호흡하는 이런 운동을 하시는데 그건 건강에 참 좋지만 재미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셜 스포츠 이게 네, 축구라든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하면 좋은데 뭐 축구는 안 하실 테고. 네. 그래서 뭐 테니스를 어떻게 다시 하시든지 네. 하여간에 좀 그 뭐랄까 역사적 책임의 중압감에서 네.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벗어나셔서 많은 분들하고 만나는 네. 그런 시간 가지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전에 한번 네? 배신 적이 없습니까 최근에? 뭐 의원들하고 네. 같이 만날 때는 있는데 따로 네. 뵙지 못했고요. 네. 전에 이건 비교하는 건 아니고. 네, 네. 전에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셨는데 이명박 네. 대통령은 이제 남자분이시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저녁 때 갑자기 이제 뭐 사선 이상 의원들 모여라 그러면 저희들 한꺼번에 달려가서 또 뭐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면서 또 술도 한잔하고 그랬거든요. 네. 전에 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도 뭐 여러분들 모셔서 막걸리 파티도 하시고 네. 갔다 오신 분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막걸리에다 맥주 타고 하는 걸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한 거랍니다. 막걸리에다 맥주 타는 거. 비탁주라 그래서 아, 그런가요? 비어하고 탁주를 섞는 거를 이제 비탁주라 그러는데요.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저 기초선거 공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국회에 그 기초선거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구의원들, 구의회의원들 이제 공천을 폐지하는 저는 법안까지 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네. 근데 뭐 모든 제도는 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공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면 네.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후보가 나오는데 네. 1차적으로 유권자분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네. 분들이 우리 후보입니다 하고 이제 걸러주는 네. 역할을 정당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예, 예. 정당 정치를 예.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예. 상향식 공천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지지율이 박원순 시장하고 오차범위 내로 접전이고요. 그 당내 후보 적합 토론은 이제 김한식 전 총리보다 한 두 배 정도 높게 나오고 네.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 세 명의 현재 거론되는 세 명의 후보 중에서 내가 제일 가장 경쟁력이 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일에 이제 제가 도전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 아버님이 88 올림픽 유치위원장 할 때 제가 아버님 모시고 같이 일을 했고요. 네. 2000년 월드컵도 우리가 이제 4강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아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전혀 안 될 거다 생각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뭐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에 제가 책임자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야에서 했고 또 바깥 세상,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100% 개방된 경제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근데 바깥 세상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 네. 장사가 잘 되는 서울, 네. 또 일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서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십만 명에게 월급을 주는 그런 큰 기업을 경영해본 그런 경험, 국회의원 7선의 경험, 여러 가지 국제적 식견, 그런 걸로 서울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